결국 이제 이재명 복귀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보궐선거 출마, 경기도의 어딘가 보궐선거 출마에 경기도민들은 찬성하냐 마느냐, 뭐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분당 지역이 최근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경기도민 이 결과에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결과에서 57.5% 과반이 넘게 60% 가까이가 반대를 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아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지만 보궐선거 나오면 안 된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박승민 변호사님, 뭐 분당의 어떤 현역 의원이 뭐 성남시장에 나가고 그 지역이 재보궐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 분당의 보궐선거로 나온다라는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찬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그 출마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은데 예. 언뜻 보면 불과 2, 3개월 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되지 못한 이재명 고문이 곧바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데 대한 반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답변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다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견해 차이로 보이고 실제로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만다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출마했을 때는 이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은 상당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를 두고서 각 후보들끼리 이 삼각함수가 복잡합니다. 홍준표, 김재원 갈등, 김재원, 유영아 갈등. 이 대구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착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함께 보시죠. 대구입니다. 홍준표 45.8, 김재원 20.2, 유영아 20.1. 김재원, 유영아 단일화 논의했다가 뭐 서로 남탓하면서 최근 일단 파행된 바 있죠. 이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유영아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서 좀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할 때 보니까 대구 북구가 어딘지 남구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겠다는 분이 대구 시장을 이재명 기자, 김재원 후보의 주장이에요. 주장일 뿐인데 이런 거예요. 유영아 후보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니 당신 사퇴하시라 라고 얘기했다. 라며 김재현 의원은 대구의 동서남북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폄훼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아 변호사도 할 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김재현 의원이 이제 강조하려고 김재현 최고위원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전 최고위원이 아마도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 군포에서 이제 세 번 나왔다 이제 떨어졌었죠. 그리고 사실 대구는 이제 어렸을 때 살았지만 그 뒤에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대구 지리도 모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어쨌든 단일화 논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양쪽이 이제 한 번 만나 결렬됐습니다. 양쪽 다 이제 주장이 명확한 거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경선 룰대로 여론조사 50%, 당심 50%에서 빨리 결론을 내자 이렇게 이제 예. 강하게 압박을 한 거고 유영아 변호사는 거꾸로 나는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사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사퇴를 양보를 요구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판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요구해서 그 단일화가 성사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이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 대구 경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지원하는 선언을 하면서 후원회장으로 전면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을 크게 끈 거죠.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내가 지금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을 묶어놓은 건 아닌가요? 또 생각해보면. 그런 점에서 전 박 전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다는 표현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선에. 저는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의를 지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지킨 건 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존중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 박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건 결국은 대구 내부의 민심도 굉장히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쎄요, 뭐 단일화님이 결렬됐지만 결국은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실력을 예. 손을 봐야겠죠. 한편 민주당에서는 서재현 후보를 공천을 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보실 텐데,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일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양자 대결. 김동연, 김은혜 42.7 대 43.1. 김동연, 유승민 40.6 대 36.2.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의 김태흠, 충북의 김영환, 대전의 이장우, 세종의 최민호. 그리고 경기는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